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좀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좋은 작품을 선정해봤습니다. 하성란 작가의 와이셔츠라는 단편소설인데요. 이제 결혼 8년차가 되는 한 쌍의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럭저럭 무던하게 잘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면 뭔가 이제부터 큰 사건이 벌어질 것이란 건 예상되시죠? 그게 뭘까요? 그 사건 이야기는 본문에서 들어봐 주세요. 자, 사는 게 뭔지, 인간이 인간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지,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이 소설을 들으시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와이셔츠, 하성란. 몇 년 전 은옥의 남편과 그의 단짝 친구들이 부부 동반으로 모인 저녁 자리에서였다. 성인 10명이 발라먹은 생선가시와 갈빗대, 양념이 묻은 티슈 뭉치가 너저분한 교자상을 거실에서 부엌으로 옮겨준 뒤부터 남자들은 맥주와 마른 안주가 놓인 작은 상에 비좁게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냉장이 잘 된 맥주나 과일을 내놓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갈 때마다 대화 내용을 띄엄띄엄 들을 수 있었는데 별말 없이 웃고만 있던 은옥의 남편이 느닷없이 자신을 고등학교 때부터 속속들이 잘 알아왔던 가장 친한 친구 넷을 천천히 둘러본 뒤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은 건달이었노라고 고백을 했다. 은옥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은옥은 그 말을 할 때의 남편 표정을 볼 수는 없었다. 남편이 건달이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 바람에 남편의 말은 거기서 끊기고 말았다. 어떤 친구는 남편의 뒤통수를 가볍게 내리쳤고 어떤 친구는 그게 어디 너만의 꿈이냐? 우리 모두의 꿈이지. 이룰 수 없는 꿈. 이라며 장난스럽게 응수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잔에 맥주를 가득 채운 뒤 건달을 위하여 라며 건배까지 했다. 설거지를 하고 후식 준비를 하느라 영문을 알지 못해 어리둥절해하던 여자들 중인 누군가가 대체 무슨 이야기에 남자들은 저렇게 재밌냐면서 남자들 쪽을 기웃거렸고 잠시 후 그 말이 부엌에 있던 여자들에게로 옮겨지면서 부엌 쪽에서 둔해진 웃음이 터졌다. 그날 건달이 되고 싶었다던 남편의 고백은 우스갯소리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맨발에 플라스틱 슬리퍼, 6부도 7부도 아닌 어정쩡한 길이의 바지를 입은 채 동네 당구장 사장에겐 형님, 치킨집 사장에게는 누님이라는 격이 없는 호칭을 쓰면서 빈둥빈둥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의 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에 다녔던 9년 동안 남편은 한 번도 결근이나 지각을 하지 않은 성실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근면 성실이 튼튼한 동아줄이 돼주지는 못했다. 몇 년 전 부부 동반 모임에서 좌중을 웃겼던 우스갯소리처럼 남편은 정말 건달이 되었다. 어느 날 은옥이 퇴근해 돌아와 보니 불 꺼진 거실에 텔레비전만 켜져 있었다. 전등을 켜기 위해 거실을 걸어가는 동안 남편이 빌려다 놓은 만화책이 발에 채였다. 부엌 바닥에 물을 튀겨가면서 개수대 가득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아파트 상가에 있는 도서대여점이었다. 반납일자를 한참 넘긴 책들을 빨리 좀 가져다 달라는 전화였다. 10권이 넘는 책을 두 팔에 안고 상가까지 걸어갈 때는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고단했다. 자정까지 남편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이 결혼할 때 남편은 28, 은옥은 27이었다. 결혼 전 3년가량의 연애 기간을 거쳤으니
결코 서둔 결혼은 아니었다. 그들은 올 10월이면 결혼 8년째가 되었다. 8년을 채우는 동안 서로에게 있었던 몇 번의 출장을 빼면 이렇게 긴 시간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옥은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나간 채 돌아오지 않는 남편으로 인한 어떤 불편함이나 아쉬움을 느낄 수 없었다. 형광등을 바꾸어 달거나 액자를 걸기 위해 못 박는 일 따위는 예전부터 은옥이 스스럼 없이 하던 일 가운데 하나였다. 참고로 말하자면 은옥은 일제 아버지를 여윈 딸만 있는 집의 장녀였다. 못 하나를 받기 위해 공구통을 거실에 늘어놓고 치우지 않는 남편의 뒤치다거리보다 오히려 수월했다. 하수구가 막히거나 개수대의 물이 역류하는 일 같은 것은 남편이 있을 때도 아파트 관리실의 기사들이 전담하던 일이었다. 고춧가루나 밥풀이 채 떨어지지 않게 설거지를 해놓아 남편의 눈치를 봐가면서 다시 설거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 것이 편했다. 아끼는 흰 블라우스를 색깔 있는 옷과 같이 세탁해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배게 하는 일 따위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은옥이 정리해놓은 물건들이 퇴근 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둘러볼 때면 기분이 좋았다. 건달이 되고 싶었다는 말과는 다르게 남편은 고작 7개월간의 건달 생활을 버텨냈을 뿐이었다. 그는 회식 때문에 늦어지는 은옥의 퇴근 시간에 시비를 걸었고 담배 좀 끊으라는 건강을 염려해 별뜻 없이 한 말에도 일하지 않는 자 담배도 피우지 말라냐면서 역정을 냈다. 그날 그날 남편의 기분에 따라 덩달아 자신의 기분을 맞춰야 하는 일이 더 고단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서면 남편의 방에서 슬금슬금 기어나오는 불운과 패배의 기운이 더욱 싫었다. 남편과 같이 있다 보면 남편의 그 기운이 자신에게로 전염될 것 같았다. 정말 하루하루가 평화로웠다. 연락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몇 년 전 그 일이 떠올라 혼잣말을 했을 뿐이었다. 친, 고작 7개월이라니. 정말 인내심이 없군. 반납일자를 지키지 못한 만화책을 도서대여점에 가져다 준 것을 끝으로 은옥은 남편 때문에 짐지어졌던 등짐을 홀가분하게 벗어던졌다. 선듯한 한기 때문에 움찔놀라며 눈을 뜨는 순간 은옥은 잠을 깨게 했던 이물감만큼이나 생경스럽게 느껴지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보았다. 발치 아래 옷걸이에 걸려있던 남편의 흰 와이셔츠는 허공에 둥실 뜬 채 마침 열어둔 베란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을 타고 흐느적대고 있었다. 등신된 높이의 옷걸이 윗부분에 걸린 와이셔츠가 자칫 사람의 형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그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이 누워있는 방의 모서리들이 선명하게 부각되면서 아주 오랫동안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방 안의 공기는 어젯밤 은옥이 잠들면서 느꼈던 공기와는 사뭇 달랐다. 은옥의 이마에는 잠을 깨우고 달아난 불쾌한 인기척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은옥의 이마를 건넌 누군가의 바지가랑이에 묻어들어온 밖의 바람에 밤동안 조용히 침잠하던 방 공기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느닷없이 남편을 떠올리고 남편이 없다는 것을 실감한 것은 은옥에게 커다란 공포였다. 이 일은 전구를 갈아 끼우는 일과는 분명 달랐다. 호치키스에 살이 찝히는 것처럼 현실은 따갑기만 했다.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한 달치 생활비로 찾아둔 약간의 현금이 서랍과 핸드백에 나누어 들어 있었다. 은행에 예금된 것과 신용카드로 찾을 수 있는 돈을 다 합친다 해도 큰 액수는 아니었다. 결혼을 하면서 받은 폐물이 약간 있었지만 돈으로 환치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는 것이
오히려 성가신 조악한 것들이었다. 아까워할 필요 없이 모두 순순히 내줄 작정이었다. 순간 호디블 속의 옷차림에 생각이 미쳤다. 일교차가 심하기는 했지만 밤에도 기온이 부쩍 올라가 있었다. 이불을 덮었다고는 하지만 얇은 이불 위로 몸의 굴곡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서른 중반의 나이였지만 한 번도 수태와 출산을 하지 않아 아직은 군살이 붙지 않은 몸매였다. 남의 일처럼 스쳐 지났던 흉악한 사건들이 머릿속을 핥히고 지나갔다. 그러자 부엌의 싱크대에 꽂혀있는 무딘 부엌 칼에 생각이 미쳤다. 대부분의 흉악범들은 따로 흉기를 준비하지 않고 숨어들어온 집 안에서 흉기가 될 만한 것을 고른다는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다. 그 이야기를 전했던 사람은 날카로운 칼끝은 미리 잘라두라는 경고를 했다. 파 하나 제대로 썰리지 않아 칼을 쓸 때마다 신경질을 부리고는 했지만 아직 군살이 붙지 않은 자신의 배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직된 온몸은 사방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긴 모시천 같았다. 칼을 대기가 무섭게 저 자신이 알아서 찢기기 시작할 것이었다. 슴뻑. 날이 무딘 부엌 칼이 아랫배를 비집고 들어오는 듯하자 은옥은 가늘게 신음소리를 흘렸다. 옆구리, 가슴, 엉덩이, 허벅지. 어느 곳 하나 그 무딘 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었다. 입안이 버쩍버쩍 마르고 침대 시트와 이불이 땀으로 축축이 젖었다. 자신은 나약하기 그지없는 한 여자에 불과했다. 침입자는 맨발인 듯했다. 발을 뗄 때마다 거실에 깔아놓은 모노륨이 발바닥에 달려 올라왔다가 사이를 두고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서랍을 뒤지는지 가벼운 물건들이 바닥에 튕기는 소리가 났다. 발소리가 방 가까이로 다가왔을 때 은옥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 절박한 순간에 칼날에 베인 것처럼 아프게 떠오른 것은 느닷없게도 아이였다. 어쩌면 어미가 되어보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은옥은 이를 악물었다. 공포를 디밀고 일어선 것은 분노였다. 침입자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분노였다. 은옥은 독이 오른 뱀처럼 머리를 흔들었다. 대체 남편이란 작자가 하는 일이 뭐야? 자기 아내, 자기 가족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게 남편이야? 남편이 집을 나가 아무런 소식 없이 지금껏 돌아오지 않는 것은 실직에 대한 실의나 현실에 대한 부담감, 아내에 대한 미안함, 무너진 자존심 등등이 아니라 오직 하나, 단지 자기 아내를 물먹이기 위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오늘 여기서 이렇게 봉변을 당하게 된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은 자신의 배에 칼을 들이댄 강도가 아닌 자기 아내 하나 지켜주지 못한 남편이었다. 결코 죽어서도 용서할 수 없었다. 분노는 은옥의 머리를 식혀주었다. 손을 뻗어 침대 머리맡을 더듬어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아들었다. 날카로운 물건이 손에 잡혔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한 발을 내놓았다. 그리고 있는 힘껏 어둠을 향해 손을 넣었다 뺐다. 하지만 은옥의 손이 들어간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제야 거실 이곳저곳을 휘둘러 보았는데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은옥은 손에 쥐고 있던 날카로운 흉기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신혼여행 때 관광기념품점에서 산 등글기였다. 토산품이라고 해서 사가지고 온 등글기 뒷면에서 아주 작게 인쇄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글자를 발견하고는 크게 웃어댔던 기억이 있었다. 은옥은 거실 유리창에 어른거리는 속옷차림에 등글기를 들고 서 있는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요구르트처럼 진득한 땀이 배어나와 속옷이 등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와 거실을 헤집고 돌아다니던 발소리는 모두 공포가 만들어낸 환청에 지나지 않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낯설었다. 여자의 모습 뒤로 투명지를 댄 것 같은 서울 변두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24시간 편의점과
교회의 십자가, 가로등 불빛들 사이를 자동차 불빛들이 가로 세로로 교차하면서 누추한 풍경들을 숨기고 그럴싸한 풍경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아침이 되면 재건축 중인 아파트와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주택가와 잡초가 우거진 빈 공터를 가로지르는 악순환은 시커먼 개천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야경은 아름다웠다. 버스로 다섯 정거장 거리에 있는 고층 건물들은 수정 원석처럼 빛을 내고 있었다. 높낮이가 달리 건축된 일곱 동의 아파트들이 가장 높은 층수에 서 있는 은옥 앞으로 겹겹이 펼쳐져 있었다. 옥상의 쇠난간이 희번덕하게 빛났다. 한참 보고 있으려니 아파트 옥상의 난간들이 겹 파도처럼 천천히 은옥 앞으로 밀려왔다. 아파트 옥상에는 커다란 물탱크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과 삼지창처럼 생긴 피뢰침, 커다란 위성 안테나들이 박혀 허공을 꿰고 있었다. 안테나 끝에서 희끗희끗 빛나는 것은 실이 끊긴 연이었다. 지난 초봄, 아파트 아이들 사이에서 한참 인기가 있던 놀이가 연날리기였다. 만화영화의 주인공들이 그려진 방패연과 가오리연들을 든 아이들이 한 손에 얼레를 들고 바람을 찾아 이리저리 광장을 헤집고 다니는 바람에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수시로 경적을 울려대야 했다. 남편은 아파트 광장에 주저앉아 아이들의 연을 고쳐주고 있었다. 이것 봐라. 여기 이 줄 있지? 이걸 활벌이 줄이라고 하는데 말이야. 그래. 너 활 알지? 활이 어떻게 생겼지? 구부러졌지? 그런데 이것 봐라. 이건 하나도 구부러지지 않았어. 15도 정도 휘어져야 하는데 말이야. 실만 단다고 해서 다 나는 줄 아니? 여기 좀 봐라. 이건 벌이 줄인데 이 벌이 줄과 이 아래... 에이, 관두자. 연을 고친 남편은 방패연을 들고 맞바람을 맞으면서 광장을 뛰어다녔다. 남편의 손에서 실이 풀리면서 연이 놀이터 위로 날아올랐을 때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러댔다. 문방구에서 파는 연은 순 엉터리야.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말이야. 분명 연이라곤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연을 만들고 있는 게 틀림없어. 여긴 연을 날릴 만한 곳이 너무 없어. 앞이 탁 트인 언덕이라야 하는데 말이야. 그래야 바람을 많이 받을 수 있지. 그리고 한겨울이라야 하는데 부모들이 감기 때문에 아이들을 내보내야 하지 말이야. 29층까지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편은 혼잣말처럼 계속 중얼거렸다. 은옥은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남편을 힐끗거리면서 쏘아붙였다. 불평은 좀 그만둬. 하다하다 이젠 그런 불평이야? 연을 날릴 곳은 없지만 전철역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지. 연 날리기가 시들해질 때까지 남편은 아파트 아이들 사이에서 연 아저씨라고 불렸다. 그때 하늘로 띄워진 연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남편의 손을 거친 연이었다. 그렇게 날아오른 연들은 아파트 꼭대기의 안테나에 가 걸렸다. 은옥은 퇴근길이나 출근길에 가끔 안테나에 걸린 연이 실이 풀리면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여태 날아가지 않은 연이 있었나? 은옥은 실눈을 뜨고 희끗거리는 연을 보았다. 그때였다. 안테나 선에 걸려있던 연의 실이 풀리면서 연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하지만 바람길을 제대로 타지 못했는지 연은 포물선을 그리며 아파트 광장을 향해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 쳤다. 연을 따라잡으려 했지만 낙하 속도가 너무 빨라 15층 높이에서 놓치고 말았다. 경비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은옥의 자동차 번호를 확인했고 사고가 생겼으니 좀 내려와 주십사라는 말을 전했다. 인터폰을 내려놓고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열었다. 방충망을 열고 허리까지 반쯤 허공에 내놓은 후에야 주차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주차 칸에는
빈틈없이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웅성대며 사람들이 모여 선 곳이 은옥의 차 앞이었다. 은옥에게는 차 지붕만 보였는데 자신의 차 지붕에 무언가가 얹혀 있었다. 어느 집의 베란다에서 날아온 하얀 셔츠였다. 베란다 문을 닫으려다 은옥은 다시 문을 열었다. 자신의 차 지붕에 올라가 있는 것은 빨래가 아니라 분명 사람이었다. 교복을 입은 여자애였다. 검정색과 밤색이 섞인 체크 무늬의 치마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애였다. 주차장에는 그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다. 우유 배달원과 등교하던 학생들, 새벽 운동을 갔다 오던 노부부, 아파트 단지 내의 경비원들이란 경비원들은 모두 몰려와 웅성대고 있었다. 목총을 높이고 있는 경비원이 오늘 새벽 주차장을 순찰하다가 여자애를 처음 발견한 사람인 것 같았다. 경찰이 왔고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 넷이 차 지붕에 얹힌 여자애를 끌어내렸다. 여자애의 몸이 자루처럼 축 늘어졌다. 그 바람에 오른팔을 잡았던 구급대원이 여자애를 놓칠 뻔했다. 누군가 탄성을 질렀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젊은 여자 하나가 비척비척 걸어나와 입을 틀어주며 놀이터 화단에 엎드렸다. 이동식 침대에 옮겨진 여자애의 몸 위에 흰 천이 덮였다. 흰 천 밖으로 골절된 것이 분명한 두 팔이 축 늘어졌다. 팔목 아래로 보랏빛 장갑을 낀 것처럼 검은 피가 몰려 있었다. 구급차 안으로 실려 들어갈 때 은옥은 여자애의 두 발을 보았다. 신발은 아파트 옥상에 벗어둔 모양이었다. 발목까지 접는 흰 양말의 밑바닥이 흙투성이었다. 발꿈치 부분은 해져 살이 드러났는데 그곳에 피가 엉켜 있었다. 병조각에 찔린 상처였다. 열 발가락 끝에도 역시 핏물이 배어 있었다.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아주 먼 길을 걸어온 것 같았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모두 다섯 군데의 주차장이 있었다. 은옥이 차를 세워두는 코끼리 주차장에는 만차 시 모두 120대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었다. 언제나 120개의 주차칸은 꽉 찼고 주차칸과 주차칸 사이에도 차들이 주차되어 아침이면 차를 빼달라는 방송이 이어졌다. 그 수많은 자동차 가운데서 여자애는 하필이면 은옥의 차로 떨어졌다. 경비원 하나가 발치에 침을 뱉었다. 벌써 세 번째야, 세 번째. 옆에 서 있던 경비원이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그렇군. 이거 참, 잠긴 열쇠를 뜯어내고 올라가니 이걸 무슨 수로 막나? 침을 뱉었던 경비원이 옥상을 올려다보았다. 이러다간 경비실을 저 옥상으로 옮겨놓게 될 판이야. 도둑이랑 잡상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추락사하려는 사람들을 막게 되겠지. 플래시를 들고 주차장을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을 지켜봐야 된단 말씀이지. 구급차가 떠나고 모여들었던 사람들도 하나 둘 흩어졌다. 비상사태로 집결했던 경비원들도 제자리로 해산하고 남은 것은 경찰과 최초 목격자인 경비원 그리고 은옥뿐이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찌그러진 자동차 때문에 불평을 할 수는 없었다. 26층 높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가중된 여자애의 무게가 은옥의 자동차 지붕을 형편없이 우그러뜨려 놓았다. 종이장처럼 심하게 구겨진 차 지붕이 핸들 바로 위까지 내려앉았다. 지붕에서 전면창으로 흘러내린 피는 보닛의 중간 부분에 이르러 멈춰 응고되어 있었다. 경찰과 경비원은 이야기를 하다 말고 한참 동안 402동 옥상을 올려다보았다. 목을 완전히 뒤로 젖혀야 겨우 옥상 난간이 올려다보였다. 그곳은 지난 새벽 잠이 깬 은옥이 바라보던 바로 그 옥상이었다. 402동 뒤의 아파트 옥상에서 가오리연 하나가 천천히 날아올랐다.
연꼬리가 바람을 타고 팔자를 그리며 요란하게 떨어댔다. 아마도 아파트 안테나에 걸린 마지막 연일 것이었다. 연이 날아올라가네. 연을 보느라 고개를 젖힌 은옥의 이마에 차가운 빗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순간 스쳐 지나는 것이 있었다.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하고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던 연. 오늘 새벽 은옥이 보았던 실이 끊긴 연 하나. 혹시 그것은 연이 아니라 여자애가 아니었을까?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던 여자애의 교복 블라우스가 아니었을까?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은옥의 차 지붕에 엉켜있던 핏자국이 빗물에 씻겨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경찰과 경비원은 어느새 경비실을 향해 뛰고 있었다. 바닥에 흘러내린 빗물이 경사가 낮은 곳을 향해 거세게 몰려들었다. 은옥의 발은 금세 빗물에 젖었다. 공중으로 올라가던 가오리 연이 빗줄기에 땅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꿈속에서 은옥은 연을 날리고 있었다. 눈에 거칠 것이 하나 없는 지평선이 펼쳐져 있었다. 얼레를 잡은 손이 빨갛게 고받들었지만 찬바람이 오히려 상쾌했다. 연은 은옥의 바람과는 달리 자꾸 곤두박질 쳤다. 이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 한 번에 누워핀 날릴 작정으로 실을 마구 풀어대니까 뜨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라고. 아무튼 욕심 하나는. 남편이었다. 실을 도로 감아. 은옥은 남편이 시키는 대로 얼레를 돌려 실을 감았다. 하지만 연 끝에 무엇이 달렸는지 연을 당기는 것이 힘에 부쳤다. 실이 끊길까봐 있는 힘껏 당길 수도 없었다. 겨우겨우 연이 은옥의 발밑으로 끌려왔는데 연줄에 달린 것은 연이 아니라 여자애였다. 은옥의 차 지붕에 떨어진 여자애였다. 여자애의 블라우스는 하얗다못해 푸른빛이 돌았다. 여자애의 몸에 귀딸과 허리딸, 꽁수딸의 대까지가 꿰어 있었다. 여자애의 젖가슴 바로 아랫부분에 방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 속으로 들판에 핀 민들레가 들어왔다. 이러니 자꾸 떨어지지. 달의 굵기가 너무 엉터리야. 이것 좀 보라고. 남편은 투덜대면서 여자애의 몸에 걸려있는 대까지를 손보려 했다. 은옥은 그런 남편을 말리다가 잠에서 깨었다. 낮잠을 깨운 건 전화벨 소리였다. 전화를 건 상대방이 최기수라며 자신의 이름을 밝혔을 때에야 은옥은 얼마 전 전화에 남아있던 메모를 떠올렸다. 최기수는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부부 동반으로 자주 만나던 친구 중의 한 명이었다. 그가 전화에 남긴 메모로 보아 그도 남편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최기수가 몰랐다면 다른 친구들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최기수는 단짝 중에서도 단짝이었다. 남편은 그런 최기수에게조차 6개월 넘게 소식을 끄는 모양이었다. 그나저나 김 과장님은 오셔야 합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애였습니까? 오셔서 축하해줘야 합니다. 최기수가 은옥을 김 과장님이라고 부르는 바람에 은옥도 최기수를 따라 소리나게 웃었다. 은옥 씨, 차로 올 거죠? 그렇다면 도하 인터체인지에서 빠져야 해요. 자동차는 일주일 후에나 수리가 끝난다고 했다. 아니요, 사고가 있어서 지금 서비스 센터에 있어요. 대뜸 최기수가 목소리가 높아졌다. 뭐는요? 은옥 씨 괜찮아요? 최기수의 메모를 듣고 은옥은 남편 없이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하나 마나로 고민을 했다. 은옥은 최기수를 결혼 전부터 알았다. 남편과 연애를 할 때였으니까 그를 알고 지낸 지 횟수로 10년이 넘었다. 그때는 최기수에게 사귀는 사람이 없을 때여서 곧잘 셋이서 호프집과 노래방 같은 곳으로 몰려다녔다.
결혼 후에도 최기수는 연락도 없이 맥주를 사들고 집으로 쳐들어왔다. 그가 선을 봐서 만난 여자를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도 은옥이었다. 남편과 문제가 있을 때면 은옥은 최기수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부부싸움을 하고 은옥과 남편이 서로 서먹해 있을 때면 어떻게 알았는지 최기수는 술과 과일을 사들고 와서 둘 사이를 풀어놓고 돌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최기수에게도 남편의 가출에 대해 털어놓을 수 없었다. 남편의 실직에서 집을 나가기까지의 7개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다. 알겠어요. 만사 제쳐놓고라도 기수 씨 아기 돌엔 가야죠. 호탕하게 웃어대던 최기수가 벼랑간 침묵했다. 잠시 후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은옥 씨,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더랬어요. 좋지 않은 소문은 빨리 돌게 마련이니까요. 그가 또 침묵했다. 그답지 않은 일이었다. 사실은 누가 상현이를 봤답니다. 아침 뉴스에서 왜 있잖아요. 서울역의 노숙자들. 몰골은 형편없었지만 상현이라는 건 틀림없더라고. 나도 믿기지는 않습니다만 은옥 씨,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하루치 뉴스는 대부분 반복되니까. 나쁜 자식. 만나기만 하면 정신 차리게 패줄 테니 걱정 마십시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끝자락에 비계 같은 것이 덕지덕지 엉켜붙고 눈꺼풀이 움푹 팬 그 산에는 카메라가 자신을 비추자 눈살을 찌푸리며 덮고 있던 군용 점퍼를 끌어올려 얼굴을 가렸다. 얼굴이 가려지자 이번에는 가슴에 바싹 붙이고 있던 먼지가 잔뜩 묻은 바지와 때가 묻은 복사뼈가 드러났다. 라면 박스로 바닥을 깔고 라면 박스로 누운 자리를 따라 울타리를 둘렀다. 낯설지 않은 장면이었다. 카메라가 사내를 재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동안 은옥도 사내를 유심히 관찰했다. 뉴스를 보았다던 그 누군가가 그 사내를 남편으로 오해할 만했다. 날카롭고 약간 오른쪽으로 휜 콧등은 영락없는 남편이었다. 고등학교 때 남자애들 사이에서 있었던 패싸움에서 남편은 코를 다쳤다. 하지만 수치 많은 수염은 분명 남편이 아니었다. 집을 나가 있던 두 달 동안 여의였다고 해도 광대뼈와 얼굴형이 남편과는 달랐다.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은옥은 한 번도 남편이 수염을 기른 것을 보지 못했다. 매일 아침마다 남편은 면도를 했고 털럭 한 오락이 없는 턱은 자갈돌처럼 맨질거렸다. 휴일의 주차장은 텅 비어 주차장 바닥에 그려진 커다란 코끼리가 온전하게 드러나 있었다. 코끼리 배 아랫부분에 모가 둥근 별 모양의 그림이 추가되었다. 은옥의 차가 견인되고 난 후에 하얀색 레커로 표시해 놓은 여자애가 떨어진 자리였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해 차를 주차시켰고 그 자리를 피해 다녔다. 그 자리를 디디면 불운이 전염될까 꺼려하는 것 같았다. 여자애는 18살이었고 아파트에서 전철과 버스로 1시간 반 거리에 떨어져 있는 반대편 서울 외곽에 있는 여고에 다니고 있었다. 퇴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상가 슈퍼, 경비원들은 모두 그 사고 이야기뿐이었다. 여자애를 발견했던 경비원은 지나가는 은옥이를 붙들고 여자애의 몸에 난 가해 흔적 때문에 경찰이 여자애의 주변 인물부터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고 전해주었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되돌려 보았는데 여자애는 사고가 있던 날 밤 8시에 402동 옥상으로 올라갔다고 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은 이 소문으로 아파트 시세가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경비원과 인사를 나눈 뒤 은옥은 주차장을 도로 걸어 나와 402동으로 들어갔다.
맨 꼭대기 층인 26층에 내려 계단을 올라갔다. 다행히 옥상으로 통하는 문은 아직 봉쇄되지 않았다. 가끔 찾아오는 경찰의 조사 때문인 것 같았다. 작은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널찍한 옥상이 나타났다. 옥상 쇠난간은 겨우 허리에 와 닿았다. 은옥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난 수많은 창들이 햇살을 받아 생선 비늘처럼 반짝였다. 아파트 한동은 커다란 물고기 같았다. 은옥은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여자애가 살았던 1703호를 찾았다. 하지만 똑같은 창문 때문인지 자꾸 새던 곳을 잃어버렸다. 신발을 잃어버리고 맨발로 걸어오느라 여자애의 양말은 해지고 돌에 부딪힌 발톱에 피가 맺혔다. 여자애는 밤 8시에 옥상으로 올라와 오렌지 불빛이 새어나오는 1703호를 들여다보았을 것이다. 1703호가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아파트 옥상에 종이 비행기가 널려 있었다. 여자애는 새벽이 될 때까지 노트를 찢어 종이 비행기를 접으면서 시간을 보낸 모양이었다. 노트의 절반 이상이 찢겨 있었다. 종이 비행기를 펴보았지만 종이에는 여자애의 미래처럼 아무것도 씌어 있지 않았다. 돌상 앞에 앉아 버둥대는 아기를 찍느라 사진사는 물론이고 딸랑이를 든 최기수가 애를 먹고 있었다. 아기가 덥석 돈을 주워들었을 때는 여기저기서 박수와 웃음소리가 터졌다. 최기수의 아내가 은옥에게 아이를 안겨주었다. 낯선 얼굴을 보자 금방 아이의 얼굴이 벌개지면서 구겨졌다. 아이를 달랜다고 얼러댔지만 아이가 입은 색동저고리가 자꾸 은옥의 팔에서 미끄러졌다. 최기수의 아내가 당황해하는 은옥을 보고 웃었다. 남편의 또 다른 친구인 김태경은 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 술을 홀짝이고 있었다. 몇 년 전 남편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을 때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부부 동반으로 모이던 다섯 쌍 중 두 쌍이 이혼을 했다. 한 쌍은 지방으로 발령이 나 1년 전부터 지방에 가 있었다. 10명 중 참석한 사람은 4명뿐이었다. 김태경이 은옥을 보고 아른채를 했다. 아, 오랜만입니다. 술을 꽤 마신 모양이었다. 이마와 코 언저리가 얼룩덜룩했다. 최기수 부부는 아이를 안고 테이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터라 은옥은 김태경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다. 이혼을 한 뒤 김태경은 자동차 판매를 하고 있었다. 김태경이 술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켜고는 잔을 은옥에게 내밀었다. 잔에 술이 넘쳤다. 김태경은 술잔이 아닌 은옥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다. 요즘 재미가 어때요? 김태경의 충혈된 눈이 은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술 냄새가 은옥의 얼굴로 날아왔다. 은옥은 잔을 기울여 입술을 축였다. 은옥 씨는 재미가 좋겠죠? 자, 한 잔 주십시오. 김태경은 저 혼자 묻고 저 혼자 대답했다. 술이 쓰디 썼다. 김태경이 잔을 가져가 자작을 했다. 은옥 씨 얼굴은 상현이와는 딴판이군요. 치. 김태경이 일어서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한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김태경 쪽을 바라보았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사내가 김태경을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손길을 뿌리쳤다. 바짓단에서 빠져나온 와이셔츠를 바지 속으로 쑤셔넣으면서 김태경이 은옥을 바라보고 입을 실룩댔다. 얌마, 너 왜 그래? 최기수가 쫓아왔다. 김태경이 최기수와 은옥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실실 웃었다. 잘나가는 사람은 잘나가는 사람과 노시겠다. 그러니 이 몸은 이제 가겠다.
난 처음부터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은옥은 핸드백을 챙겨들고 식당 밖으로 제게 걸었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이 따라왔다. 은옥의 등에 대고 김태경이 소리쳤다. 나쁜 년. 최기수가 엘리베이터까지 쫓아나왔다. 한 잔 마신 술 기운 때문인지 어지러웠다. 은옥 씨가 이해해요. 알죠? 원래 저런 녀석이 아니라는 것. 돌잔치가 있던 식당에서 은옥이 8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는 버스로 다섯 정거장 거리에 있었다. 술을 깨기 위해 걷기 시작했는데 얼굴을 드니 도로 건너편에 낯익은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아파트는 떠날 때 그대로였다. 도색 작업을 하지 않아 아파트는 연탄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거무스레했다. 베란다의 난간은 붉게 녹슬어 있었다. 허물어져서 건들대며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것도 있었다. 광장 곳곳에 아이들이 타다 두고 간 자전거들이 보였다. 밖에 놓아두어도 누가 가져갈 리 없는 낡은 고물들이었다. 먼지가 부옇게 낀 베란다 창 너머로 보이는 천장까지 쌓여있는 잡동사니들도 낯익은 풍경이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은옥은 산책하듯이 놀이터를 지났다. 다행히 아는 사람과 마주치지는 않았다. 그네 세 개 중의 하나는 은옥이 이사가기 전과 마찬가지로 줄이 끊겨 있었다. 자신이 살았던 집의 뒷베란다에 섰다. 빨랫줄에 아이의 옷이 널려 있었다. 은옥이 창문에 붙여둔 그림 스티커들은 다 떨어지고 물고기 한 마리만 남아 있었다.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 방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산을 깎아 그 위에 지어진 탓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는 축대가 끼어 있었다. 은옥이 살던 1층은 사계절 내내 축대 그림자 속에 들어있어 한낮에도 해가 들지 않았다. 창문을 열어두면 축대 위에 지어진 앞동에서 창문을 내다보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기도 했다. 블라인드를 달던 날 조금이라도 바람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남편이 플래시를 들고 앞동 아파트로 올라갔다. 은옥이 블라인드를 조금 내릴 때마다 건너편 축대 위에서 플래시 불빛이 깜빡거렸다. 앞동에서 건너다 보이지 않을 만큼 블라인드를 내려놓았다. 은옥은 허위적거리면서 축대를 지나 앞동으로 올라갔다. 다행히 옥상은 잠겨있지 않았다. 5층에서 계단이 끊기고 벽에 철제 사다리가 박혀있었다. 철제 사다리도 녹이 슬어 발을 올려놓는데 디딤수의 한계가 덜렁했다. 철제 사다리를 끝까지 밟고 올라가 사각형이 개구멍을 들어올리자 노란 물탱크가 나란히 박힌 옥상이 드러났다. 누군가 갖다 놓은 빈 항아리에 얼마 전 내린 빗물이 고여있었다. 옥상 난간에 바싹 다가서자 저 아래로 자신이 살던 방이 보였다. 블라인드를 내리지 않은 비좁은 틈으로 방 안이 얼핏 들여다보였다. 새로 이사온 집은 은옥이 깔아놓았던 장판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 5살쯤 먹은 계집 아이가 입가에 잔뜩 소스를 묻히고 짜장라면 가닥을 손으로 집어먹고 있었다. 8년 동안 은옥은 남편과 무던히 말다툼을 했다. 말다툼의 원인은 다름 아닌 볕이 들지 않고 한여름에도 문을 닫아야 하는 비좁은 집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해가 질 때까지 볕이 드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왔을 때 남편은 아예 집을 떠났다. 은옥은 난간에 걸터 앉았다. 은옥의 차 지붕에 떨어진 여자애가 떠올랐다. 여자애도 이렇게 오랫동안 옛집을 훔쳐보았을 것이다. 어느 집 빨랫줄에서 날아왔는지 옥상에 와이셔츠 한 장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비에 젖었다 마른 모양이었다. 와이셔츠에 누런 얼룩이 배어 있었다. 와이셔츠 세 번째 단추가 눈에 띄었다. 일부러 작정하고 봐야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게 생긴 단추였다.
하지만 그 단추를 그 와이셔츠에 꿰맨 장본인의 눈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크기와 색이 똑같지만 자세히 보면 단추구멍의 개수가 달랐다. 옛집이 건너다 보이는 옥상 위에 나뒹구는 와이셔츠는 남편의 와이셔츠가 분명했다. 여자애가 떨어지던 그 아침, 비가 오기 전에 남편이 이곳에 왔었다는 것은 쉽게 추리할 수 있었다. 남편도 이곳에 서서 여자애가 그랬던 것처럼 옛집을 들여다보았을 것이다. 남편은 이곳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늘 욕심이 많던 제 아내를 떠올렸을 것이다. 일주일째의 와이셔츠를 세탁해 새 것처럼 다려놓던 아내를 떠올렸을 것이다. 조금은 목을 조이는 와이셔츠를 입고 은행에 나가던 때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꿈이 건달이라고 말했던 몇 년 전의 그 모임을 떠올렸을 것이다. 연이 마음대로 날지 않을 때 은옥은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중얼거렸다. 바닥에 떨어진 연을 주워와 끈 길이를 조절하고 다시 연을 쥐고 뛰었다. 비가 올 모양이었다. 후덥지근한 바람이 불었다. 자정이 넘은 아파트 광장은 조용했고 인기척이 없었다. 경비실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경비원은 의자에 머리를 기댄 채 자고 있었다. 아무리 빨아도 와이셔츠에 밴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다. 은옥은 퇴근길에 문방구에 들러 뱃살과 얼레를 샀다. 문방구 주인은 선방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잔뜩 묻은 플라스틱 얼레를 꺼내주었다. 이봐, 활버리 줄은 15도 정도 구부러지게. 달을 붙이는데도 순서가 있다고. 머리딸, 귀딸, 꽁수딸, 허리딸 순으로 해야 해. 은옥은 저녁도 먹지 않은 채 거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남편의 와이셔츠로 연을 만들었다. 이런 세상에 한 번도 연을 날려본 적이 없는 거야? 목줄은 한 가닥의 실로 다는 거야. 자꾸 남편이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았다. 연이 바람을 안고 공중으로 치솟았다. 은옥은 손가락 사이로 쥐고 있던 실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연이 뺑글뺑글 돌기 시작했다. 허리딸이 너무 굵은 탓이었다. 연이 놀이터 모래밭에 떨어졌다. 허리딸을 조금 깎아주었다. 은옥의 연이 날기 시작한 것은 새벽이 다 되어서였다. 바람길을 탄 연이 바람을 안고 떠올랐다. 얼레의 실이 드르륵 소리를 내면서 저절로 풀어지기 시작했다. 연이 조금씩 조금씩 은옥에게서 멀어졌다. 얼레에 감긴 마지막 실이 다 풀려나갈 때 은옥은 실을 붙들지 않았다. 실이 풀린 연은 바람을 따라 좌우로 흔들어대면서 조금씩 검은 허공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윽고 연은 한 점 점이 되어 은옥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은옥은 검은 구멍 같은 하늘을 오랫동안 올려다보았다. 몇 년 전 부부 동반으로 모인 모임에서였다. 남편은 단짝 친구들을 둘러보면서 자신의 꿈은 건달이었노라고 고백했다. 은옥에게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남편의 표정을 볼 수는 없었다. 다시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어떤 친구는 남편의 머리통을 쳤고 어떤 친구는 우리 모두의 꿈이라며 장난처럼 응수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맥주를 마셨다. 다시 그때로 되돌아간 은옥은 살짝 남편의 등을 건드렸다. 남편이 천천히 은옥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붉게 물든 남편의 눈가가 반짝 빛나고 있었다. 흘러내리려다 다시 스며든 물길을 은옥은 놓치지 않았다. 친구 하나가
잔에 맥주를 따라주며 건배를 외쳤다. 남자들이 힘차게 잔을 치켜올렸다. 건달을 위하여!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들으시고 이 작품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제가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외로움 또는 고독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또 소통이라는 말도 여기 포함을 해도 되겠네요. 인간은 원래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줄곧 외롭고 고독한 존재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에이, 난 외롭지 않은데 늘 친구들과 가족들이 곁에 있어서 하나도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족들도 친구들도 하나 없다고 가정해 보면 어떨까요? 한번 가짜로 상상해 보자고요. 세상에 나를 알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린 아마도 극심한 외로움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를 알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 없어져서 그때부터 우리가 고독하다는 느낌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어렵죠.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독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내부에 늘 항상 함께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친구들과 가족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덜 느꼈던 거지요. 다르게 말하면 그런 감정들은 지금까지는 억눌려 있었던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간혹 어떤 예민한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심하게 느끼는 이들이 있긴 있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느끼는 외로움이 실제로 있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아시죠? 인간이 어떤 무리 속에 있더라도 그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면 인간은 고독을 느낀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끔씩은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사춘기 때, 더 그렇죠.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엔 나만 혼자인 것 같고 나만 외따로 떨어진 것 같고 나만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인 것 같은 느낌을 제일 강하게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외로움과 고독을 시나 노래나 음악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 시절엔 참 많은 시들을 썼더랬습니다. 좀 유치하지만 마치 저기 떠있는 달도 나처럼 외로운 존재 같아 보여서 달을 비유하여 내 마음을 표현하는 노랫말을 짓거나 시를 쓰곤 했거든요. 네. 이런 감정을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위 예술가가 되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철이 드는 순간 그의 예술은 끝장난다는 말도 있는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지만요. 네, 철이 들면 진짜 예술은 할 수 없다고 하죠.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해야 살아있는 예술을 할 수 있다고 저 또한 믿거든요. 좀 이야기가 옆길로 한참 새서 바다로 빠질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고독 또는 외로움이 이 소설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옥의 남편은 외로운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옥과 결혼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남편은 외로워졌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추측컨대 상대를 이해하는 소통 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았나 싶어요. 즉 아내와의 생활에서 이해받지를 못했다는 것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래 뭐 대충 넘어가지 하고 생각할 법한 일도 이 남자에겐 그렇지가 못했던 겁니다. 같이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을 했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진 묘한 상황이 된 거죠. 같이 사는 사람 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보다 더 고독하게 만드는 건 없었을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이 남편에게 있어서 결혼 생활은 거의 창살 없는 감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더구나 아내는 남편이 왜 외로운지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보고 이런 추측을 했냐면요. 소설 후반부에 은옥이 자신들이 예전에 살던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혼자 하죠. 8년 동안 남편과 무던히도 말다툼을 했는데 그 원인이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비좁은 집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햇빛이 비치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오자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다고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포인트는 두 사람의 말다툼의 원인이 비좁은 집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8년 동안 죽어라 말다툼을 했다는 건 그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소통다운 소통을 못했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젠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남편이 호련히 자취를 감춘 거고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내가 떠나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럼 왜 그동안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안 했어? 말하면 이해 못할 아내도 아니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추측컨대 그 8년이란 시간 동안 남편은 여러 가지 단어로 수차례에 걸쳐서 표현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보내는 그런 신호들을 포착하지 못한 거겠죠. 차이를 굳이 찾는다면 남편은 예민했고 아내는 덜 예민했다 정도가 될 텐데요. 이건 아내가 참 답답한 사람이네 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아내로선 자신이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타인에게서 읽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좀 무딘 사람이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소설 초반에 남편이 한 말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되고 싶었던 건 건달이었다는 말이요. 건달은 하는 일 없이 빈둥대는 사람이나 직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백수, 한량과 비슷한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남편은 자유롭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살 것이지. 굳이 결혼한 후에 술을 마시고서 슬쩍 그런 말을 꺼냈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결혼하기 전엔 몰랐기 때문이었겠죠. 제가 이 작품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너무 남자 편 만드는 거 아냐 라는 인상이 드셨을까봐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아내가 잘 이해를 못해줬기 때문에 남편이 사라진 거다 라고 아내를 탓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서로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입니다. 마지막에 남편의 와이셔츠로 연을 만들어 날리는 장면. 자유롭고 싶어 했던 남편을 이젠 놔주는 은옥의 가슴 속엔 처음의 분노는 사라지고 이해가 자리했다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 장면을 상상해보니까 괜히 뭉클해지는 거 있죠? 자, 즐겁게 들으셨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성란 작가의 단편소설 와이셔츠를 읽어드렸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